근데 이제 앞에 두 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노래의 네 줄, 네 줄이 아니죠. 네, 네 마디. 그다음에 이어서 네 마디를 연주하시고 나면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줘야 되죠.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네 마디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악보의 세 번째 줄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줄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악보 배열 자세히 맞추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마디 먼저 가볼게요. 역시나 여기도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그래서. 으따둥나 하고 엄지 올려서 이번에는 엄지가 세번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번 줄을 똥 따다다다. 그래서 천천히 그다음에 앞에랑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지금 연주를 한 거였죠? 요만큼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하고, 이제 세 번째 마디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마디 보면, 자, 앞에서 요, 빰! 이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00. 자, 오른손이 432로 손가락 맞추고, 하고 엄지로, 네, 5432로 맞추면 되겠네요. 4를 저는 3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손에 3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이 321로 맞춰서, 네, 해머링 하는 게전 좋더라고요. 받쳐주는 것보다, 근데 악보대로 하면 으따다다 디디디디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세 마디 한번 합쳐볼게요. 요만큼 천천히 네, 이렇게 연주가 되신 상태에서 지금 1번 손가락에 요거 이 누르고 있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기억한 상태로 이제 다음 마디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인,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엄지가 2를 눌러주고요. 요 3, 2, 3을 코드로 잡아줍니다. D7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3, 2, 3 이렇게 잡아놓고 연주를 해보면 바깥에 6번, 1번 같이 쳐주고 가운데 2개. 이런 식으로 우선 4개까지 연주해 주십니다. 4개까지.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슬라이드를 해달래요, 슬라이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엄지가 7프렛으로 갈수 있게. 엄지와 1번이 둘둘이었죠? 2프렛에 있었는데, 7프렛까지 올라가게. 손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3번 손가락을 빼줘야 여기 누가? 0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슬라이드 할 때는 6번만 타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번, 3번, 1번.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신 다음에, 요 밑에 한마디 더 연주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따, 나, 나, 나.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움직이 6번 0 쳐주고 5, 4, 5를 이런 식으로 하고 5, 4, 5 여기까지 핫, 둘, 셋, 넷, 5, 4, 5. 네, 저는 여기에 뭐 해머링, 플링은 없지만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치고 플링,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핫, 둘, 셋, 넷, 뚠,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A파트를 천천히 한 번 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게 A파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 갑니다. 이제 노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으따다다다다다다다다 으따든 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해 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엄지 생기면서 여기서 1번 써주고 저는 2, 3 하고 도돌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따다다다나나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바로 밑에 줄이 아니라 세 번째인 가로 2번 내려와서 엄지 3번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까지 연결하면 쳐주셔도 돼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 파트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